안녕하세요. 판례연구원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판례연구원 민사 면책 결정과 청구 이의 사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649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청구 이의 사건이고요. 원고가 파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상고를 했고 피고가 채권자이죠. 청구 이의소는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권한, 그러니까 통상 집행권한인데. 집행권한에는 확정 판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집행권한으로 해서 집행을 할때 그때 요 집행권한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하는 소송이 청구이의소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청구이의의 피고가 되는 거죠. 이제 원심에서 채무자가 졌는데 파기환송에서 결국 이긴 사건이죠. 이거 보시죠. 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판결금에 의한 양수금 청구, 판결금 그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양수금 청구 소송을 하는 중에 원고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소송이 끝난 다음에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요 채권도 당연히 파산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소송 중에 받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이 사건이 문제죠. 즉 피고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니까 원고가 확정 판결에 대해서 청구 이의소를 제기를 합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 이의소를 하는 거죠. 근데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판결 확정 전에, 그러니까 양수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전에 면책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판력, 그러니까 종결 당시에 있었던 사정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그 기판력에 저촉돼서 원고가 패소한다. 그래서 강제집행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소송 중 면책 결정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연 이 경우에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가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청구이의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심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는 청구 이의 사유가 될수 없는 것이 원칙이 맞다. 이 대법원은 똑같이 원칙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 결정을 확정 판결 전에 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청구 기각하고 끝났을 거예요. 왜냐면 면책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결 주장 안 했기 때문에 청구 이의 사유가 될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면책 결정은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판력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기판력이 작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채무의 존부나 범위의 확정에 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다. 그런데, 면책 결정이라는 거는, 그거와 상관없는 사유다. 그러므로 기판력의 작용이 이걸 받지 않아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요런 논리입니다. 논리는 그런 건데 뭐그 기판력의 뭐 작용이라든지 어떤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건 어려운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면책 결정은 확정 판결 전이든 후든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요렇게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정 판결 전에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를 청구 이의 사유가 될수 없음이 원칙이라.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칙으로는 확정 판결 전으로 변론 종결 전에 있던 사유로 청구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다는 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내용,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판례 보고 확인해 보고, 기판력이 작용이 뭔지, 청구의 사유는 어떻게 되고, 면책 결정 어떤 내용이고, 기판력이 작용에 있어서, 채권의 뭐 존부, 범위, 확정, 이런 거에 관한 것에만 작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면 되고, 정리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죠.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의 사유는 청구의 사유가 될수 없다. 그게 원칙. 그러나 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전후와 상관없이 이 사유를 삼을 수 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